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비슷한 자본과 영업이익을 보임에도 기업의 가치가 저렴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보다 못한 평가를 받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것인지 원인을 일단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인 예로 뽑히는 것이 주주 환원율의 부족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주주 환원이 부족할까요? 바로 그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대주주에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제도의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배당을 받게 되면 금액에 따라 최대 45%의 세금을 징수해 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들은 배당을 받자마자 절반을 떼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것인데요. 회사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A 기업을 40억의 자본을 들여 세우고 성장시켜서 자본이 100억이 되었고, 기업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A 기업이 시장에서 시가총액 200억을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40억으로 200억짜리 회사를 마음껏 주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지분이 40%나 될 필요가 없고 20%만으로도 대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40억으로 기업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20억짜리 기업 B와 C를 만들고 각각 20%의 지분으로 총합 400억의 기업을 주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득입니다. 자, 그럼 이 기업들에서 벌어들이는 돈들을 배당해서 세금으로 떼이느니 대주주로서는 그냥 기업에 현금을 쌓아두고 쌓아둔 현금을 바탕으로 M&A를 하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업을 성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B 기업의 자본으로 베타 기업들의 지분을 20%씩 삽니다. 그럼 베타 기업의 대주주가 바로 B 기업이 되면서 저는 B 기업의 대주주로서 베타 기업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즉, 이렇게 되면 저는 20억만으로 1200억의 가치의 기업을 주무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베타 기업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오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B 기업이 배당 총액 100원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에게 오는 돈은 베타 기업이 B 기업에 20원 배당을 하고 B 기업의 지분은 20%를 가지고 있으니 20원의 20%인 4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거기에 세금을 떼고 나면 끽해야 2원, 3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대주주는 배당을 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청소회사를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청소회사를 B기업과 베타 기업들이 이용하도록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청소회사를 이용하는 명목으로 높은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B 기업과 베타 기업들의 임원으로 등록시켜 고액 연봉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주주들은 배당을 주면서 세금으로 뜯기느니 이런 편법인 일감 몰아주기, 고액의 연봉, 임원을 쓰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제도를 바꾸면 되는 것이겠죠? 대주주가 저런 편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오히려 대주주도 주주 환원을 받을 때더 이익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기업을 세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LVMH의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가 과도한 부자 증세를 하려고 하자 오히려 아르노 회장은 벨기에로 국적을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해외 사례들을 보았을 때 부자들의 것을 뺏으려고 하면 그들은 법이 허락하는 선에서 최대한 편법을 사용하여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대중들에게 좋은 방향이 그들에게도 좋은 방향이 되도록 정치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은행 지주들에게 주주 서한을 작성하여 뿌렸습니다. 이 주주 서한은 국내 은행 지주들에게
주주 환원을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행동해 달라는 것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위험 가중 자산을 늘리면서 주주 환원에 쓸 재원을 줄이게 되었고, 이는 은행주의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위험 가중 자산 때문에 자본을 보관해야 하고, 이는 ROE를 저평가하게 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죠. 현재 해외 은행들의 평균 주주 환원율은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의 64%이지만 국내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24%라고 합니다. 이를 위험 가중 자산 RWA를 감축하면 연 50% 이상 환원이 가능하게 되고, 해외 은행들이 평균 PBR 1.3을 받을 때 국내 은행들의 PBR이 평균 0.3인 것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죠. 또한 이렇게 국내 은행들의 저평가를 해소하게 되면 후에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조달할 때, 즉 주식을 발행할 때 은행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비해서 30%만 자본 조달을 하는 폐해를 예방하고, 우리나라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국민연금의 자산을 시가총액만으로 5.6조 원을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주환원으로 늘어나는 배당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더 국민연금의 자산을 늘려줄 것입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양이 해외 기업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거기에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해도 소각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당연히 소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그냥 죽은 주식으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게 진짜 죽은 주식일까요? 자사주는 배당을 받지는 않지만 시가총액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기업의 EPS, 주당 순이익을 잡아먹게 됩니다. 100원을 버는 기업이 있는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50주, 자사주가 50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자사주 50주가 소각이 되지 않으면 이 기업의 EPS는 1이 됩니다. 그러나 자사주 50주가 소각이 되면 이 기업의 EPS, 주당 순이익은 2가 되면서 한 주당 가치가 2배로 뛰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자사주가 소각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기업이 후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을 하면 자사주의 지분만큼 새로 만든 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가지게 됩니다. 즉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죽은 주식이어야 하는 자사주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대주주들은 자사주를 매입하여도 소각하지 않고 후에 있을 기업 분할을 기다리며 남겨놓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또한 법 개정으로 자사주 매입 후 의무 소각을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들을 고쳐간다면 금융적으로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대주주들 거 뺏으려 해봤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챙깁니다. 그럴 바에는 대주주들이 자신들이 환원받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느끼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 금융 선진국으로 만들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주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은 이러한 주식시장에 어린 시절부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에게 더욱 선진적이고 좋은 금융문화를 물려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이득이 되는 사회일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